성경교실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제8강인데 교회와 교회 중심이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어, 교회가 교회다와야죠 네 어, 교회 교인수가 얼마나 많느냐 또는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건물이 얼마나 잘 지어졌느냐 얼마나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느냐 어,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되는 게 교회거든요. 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보면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어요. 책망과 칭찬이 섞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네. 에베소 교회는 여러 칭찬거리가 많은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듣죠. 사대교회는 아. 책망만 있어요. 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었다고. 라오디게아 괴는요 그 내용을 보면은 형편이 좀 괜찮았던 괴인 것 같아요. 나는 부유하다,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네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체리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노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루도불어먹으리라. 겉보기는 뻔듯한데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네. 심각한 거죠. 네. 반면에 빌라델비아교회, 서머나교회는요.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있어요. 네. 네. 네, 그런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하나님이 모실 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냐? 이게 본질이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다음에 그 교회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내용이 될 거예요. 어, 사실 내용이 너무 짧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차로 따로 이렇게 책들을 잘라서 강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디모데 전세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까지 디모드에게 권면는 내용이 또 나와요. 네. 근데 앞부분은 이론적인 측면의 내용이 많고 이 뒷부분은 실질적인 측면의 내용이 많아요. 네. 그러면서 중간에, 3장 후반에 앞부분과 뒷부분 그 중간 사이에 이 서신을 쓴 목적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네. 일종의 지필 동기죠. 이 지필 동기를 이해하기는 중에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과 귀는 어떤 관계인지 이것을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과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아이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아민니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네. 어, 바울이 1차에 로마에 투옥된 때가 (61년도에서) (63년) 정도 고 무렵이에요 예. 풀려나고 나서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살펴봐요 그러다가 디모델을 만나는데 에베소에서 디모델을 만나는데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드러냅니다 예. 그래서 떠나기 전에 디모델을 에베소 교회에 정착시키면서 그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 고 바울은 제마게 도니아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원래는 디모데를 다시 만날 계획이었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디모데를 못 만나게 돼요. 근데 못 만나지만 지침을 내려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다시 보면은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노로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면, 니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는 내용이 4장부터 6장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 와중에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교회를 묘사하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과 똑같이 쓰이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두 가지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네. 제가 몇 구절만 인용을 할게요. 시편 135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의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을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죠. 네. 예레미야 7장 2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외치라는 거예요? 예.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간다. 예배하러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문은 성전 문인 거죠. 예. 그 성전을 표현하면서 여호와의 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9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들어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11기상 9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두 집, 그두집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정령 나를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아멘. 네. 역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자, 조금 더 다룰 것이 있는데 이 성전의 변천사를 조금 다룰게요. 여러분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이 있었죠? 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 주신 대로 성막을 지어요. 음, 음. 그다음에 성전은 솔로몬이 만듭니다. 사실은 다윗이 성자를 세우고 싶어서 나단 선지에게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너는 성자를 못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참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이유도 나와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야, 어차피 뭐 내가 못 짓는데 굳이 뭐 여다 보동될 필요 있겠냐. 손 떼자. 이럴 만도 안대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 평생의 성전 지을 도구, 보물, 금, 은은 마련해 놓자. 이런 생각으로요. 금만 생기면, 은만 생기면, 동만 생기면, 보석이 생기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일에 동참하라고 혼멸을 해서 많은 신하들이, 백성들이 동참하라고 이일 때문에 감격하는 장면이 역대상 29장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지은 거예요. 하여튼 7년에 걸쳐서 솔로몬이 그 도구, 그 기구, 그금은을 가지고서 성전을 열심히 짓습니다 이것을 이제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자 남쪽 유다는 주전 7 2 5 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간다스에 의서 멸망을 당해요. 이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아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조롱, 치욕, 모욕, 비방. 이걸 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예언하느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와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송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네.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펼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일어납니다. 이 나라가 이제 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돼요. 이 나라가 바빌론을 부서트리고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을 해가요. 이 나라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이 사이 45작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뭘 하시느냐?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 그래서 나의 종이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네. 이 고레스가 무슨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고레스 식령이라고 그럽니다. 그 고레스 식령이 뭐냐? 너희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된다. 이게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00% 성취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 자, 이렇게 돌아온 무리들의 리더가 구약 후반에 나오는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시편 앞부분에 나오는 에스라, 느에미아 등등이에요. 그런데 스루바빌이라는 총독이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뭐냐? 바빌론왕 느그간 네 살에 의해서 불타버린 성전을 새로 지는 거예요. 그런데 네. 문제가 있어요. 돈이 없어요. 포로 살다 왔으니까. 자재가 없어요. 돌아오면서 자재 짊어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건축기술이 없어요. 건축인력도 없어요. 꿈은 거창한데 고상한데 현실은 밑바닥이에요. 이때 수룻바벨에게 하나님이 스가랴를 보내셔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성전 건축과 관련된 핵심적인 메시지가 스가랴 사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룩바벨압에서평지가 되리라. 자 산도 산 나름인데 작은 산은 넘어가도 되고 돌아가도 되고 요즘은 산안 넘어가요, 안 돌아가요. 그냥 다 뚫어버려요. 터널.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 같은 산은 못 넘어가요, 못 들어가요. 현대 첨단 장비 에다동원에도못 뚫고 가요. 자 보세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돈 없죠, 자재 없죠, 기술 없죠, 인력 없죠. 어떻게 지어요. 큰 산에요. 넘어갈 수도, 돌아갈 수도, 뚫고 갈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죠. 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또한 그 손이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핵심적인 말씀하시는데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결국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게 유명한 스루바벨 성전입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번 성전은 뭐냐?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은 이듬해 출신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안 좋아해요. 인기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자 예를 들면은. 유대 왕족 출신인 마리암네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권력적으로 집착이 강한 인물이냐. 아들들이 자기들보다 인기가 좋으니까 아들들을 처형시켜요. 나중에 자기 아내 마리암네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계시냐고 동방의 박사들이 물었을 때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두 살부터 아래로 다 죽여버리는 거죠.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인물이 헤롯입니다. 네. 자,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귀어해서 왕족 주신 마리아님네 얻은 것 외에 또한 가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짓는 거예요. 네. 엄청 화려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문너 드려지리라. 왜냐? 돌과 돌 사이에 금으로 연결을 시켜 놨는데 이 금을 빼가기 위해서 돌과 돌을 전부 다 분해를 해 버렸거든요. 이게 주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자, 성막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까지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43년 동안 지었는데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킨다는 거야? 그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십니다. 성전의 의미가 바뀌죠, 다시? 네. 예수님이 성전이 되세요. 네. 자, 이 의미가 좀더 발전해 갑니다. 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는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네. 자 정리 한번 더 해볼게요.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헤로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이제 우리들이 성전이 돼요. 네. 이 성전이 하나님이 집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제 집은 제가 거하니까 제 집이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교회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집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말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과 연결해서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이게 이제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오늘 보물에 보니까 이 교회를 표현하는 한 가지 표현이 더 추가가 됐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과 터.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변함이 없는 것, 예. 영원한 것, 믿을 만한 것, 이게 진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진리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십사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아까 진리는 네. 변함이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옛날 사람들은 지구 중심을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호페르니쿠스가 천문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구 주를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 주를 지구가 도는 거예요. 네. 이전에 지구주위를 태양이 돈다고 생각하던 그 생각은 진리가 아닌 거죠. 네. 시대 따라 변하니까. 그런데 네. 시대가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진리인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아, 네. 이 진리는 예수님인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리신 거죠. 네. 자, 교회가 이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 이야기는 뭐냐? 교회는 진리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공동체요. 진리신 예수님을 세워드리는 공동체란 것. 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집,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그러면 이 교회와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예. 자, 1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위롭다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경건이란 말 대신에 믿음의 비밀, 이렇게 바꿔서도 틀리지 않아요. 네. 어, 이 비밀이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럼 예수님이 왜 비밀일까? 숨겨져 있었거든요. 네. 감춰져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여줬어요. 계시가 뚜껑을 열고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제는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제가 자주 묵사하는 구절이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낫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구약 개념에서 이 구절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비밀에 비밀. 여러분, 구약 개념에서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다. 그 아기가 기묘자라. 그 아기가 전능자라. 그 아기가 아버지다. 그 아기가 평강의 왕이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지만 예언하는 이 사회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비밀이에요. 오. 백성들도 그 메시지를 듣지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비밀이에요. 네. 근데 우리들은 알아요. 2000년 전에 한 아기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분 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사람 중에 첫 번째 피조물 아닙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네. 요한복음 얘기를 잠깐 가볼게요. 요한복음의 목인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요. 요한복 20장 31절인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누구로 믿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같은 말이에요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송아지는 소입니다 말의 새끼는 망아지, 망아지는 말입니다. 개의 새끼는 강아지, 강아지는 개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요한복음 특별히 일장의 범위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네. 예수님이에서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네. 자 이것을 믿게 만들기 위한 기적이 나와요. 그래서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이란 말과 기적 이적 기사란 말은 차이가 있는데 기적 이적 기사는 같은 말이에요. 초자인적인 거. 그럼 표적은 뭐냐? 목적을 가진 기적 목적을 가진 이적 목적을 가진 기사를 표적이라 그래요. 그럼 어떤 목적을 가져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사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사 연목가에 38년 된중병이자를 일으키시는 사건 요한복음 6장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낚기는 사건 그 다음에 같은 6장에 무리를 거르시고 파도를잠잠케게 하시는 사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지 나흘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이 일곱 가지 표적이 있는데 이 표적이 왜 나왔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네. 이게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네. 근데 구약은 몰라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다시 말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다 예언이 되어 있죠. 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그의 근본은 태초의 영원에 있느리라 아멘. 이것도 비밀하고 연결이 되는데 네. 미가가 예언을 해요. 베들렘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그때 2000년 전부터 그때 전주때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부터 존재했대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때 비로소 존재하신 게 아니라 영원 전부도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던 분이죠. 네.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렘에서 태어나신 거죠. 네. 그 근본은 영원의 태초에 있는 거죠. 네. 어, 세리완과 예수님은 혈통상 친척이에요. 어. 엘리사벳이 세리완을 마리아보다 6개월 빨리 낳았어요. 그런데 아. 세리완이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아. 아니, 자기가 형인데.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머리가 잠깐 이상해진 게 아닌가? 왜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나셨다고 말하는가? 성경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네.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자기보다 늦게 태어나셨지만 그 예수님은 창세부터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고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법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육신으로 오시되 다윗의 혈통에서 오셔요. 이사의 11장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거요 이세의 줄기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는데 이세는 다윗당의 아버지거든요. 네. 그래서 바디오머가 예수님께 외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루살렘 입상하실 때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러니요. 호산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의 세계라. 왜냐? 예수님은 반드시 유다지파. 유다지파 중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성경에 예언되 있거든요. 사람으로 오시는데 아기로. 사람으로 오시는데 아기로. 베들레헴 땅에서 사람으로 오시는데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게 한치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그 다음에 표현된 것이 영으로 의롭다심을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심을 받으시고, 아니, 그럼 예수님이 의롭지 않으셨는데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다는 라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로마서 1장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오늘 하고 본문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를 보면 또 육신 나오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고요. 네. 성령으로 여기도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다 했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러면 네.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부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되셨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원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죽음은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최고의 한계 상황이에요 근데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위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란 말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이유는 나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병 들어서가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서가 아니에요. 홍수, 태풍, 지질, 헤일 같은, 선불 같은 자연재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죽는 이유를 딱 하나로 말해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가르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어,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적인 대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어리라. 네, 하와가 먹었죠. 아담에게 줬어요. 그도 먹었지라. 아담도 먹었죠? 네. 그래서 이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가 사망을 끌어들인 거예요. 네. 사망이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 둘째 죽음을 또 당해요. 계시록 예.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시키셨도다. 아멘. 자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다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마태복음 1장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대. 다위 세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을 못하셨어요 한점의 흙으로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본인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는데 우리 죽음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할 것을 어떻게 믿어요? 본인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네. 근데 죽음을 못 이긴다는 얘기는 죄를 해결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본인도 죄를 해결을 못하는데, 우리 죄를 그분이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사셨거든요. 네. 다시 사심으로 말하면 죽음을 이기셨고 죄를 해결하는 분이 명확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영으로 의롭다심을 받으시고 이 짧은 구절 속에 이렇게 굉장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성도들이요. 예화를 얘기하면 좋아해요. 간증을 얘기하면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예. 영어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예. 우리를 영으로 분별하게 만드는 분별력을 가지게 해주는 게 말씀이거든요. 예. 근데 정작 말씀을 진리를 풀어주면은 졸고 딴짓하고 멍 때려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여기는 여러분들은 우리 우리 시청자들은 <laughs> 말씀을 풀어줄 때. 그 어떤 예화보다, 어떤 간증보다, 어떤 유머보다 훨씬 재미있게 꿀송이처럼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유익인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항목이 뭐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천사들의 상당 부분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를 했던 사람이 했던 존재가 천사죠. 가브레일 천사. 그다음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천사가 수종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어, 예수님이 죽음을 이고 부활하셨어요. 무덤 속에 안 계세요. 그런데 무덤에 하얀 옷을 입은 청년들이 있어요. 네. 그 천사들이죠. 네. 이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려줘요. 네.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세요. 승천하실 때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갈릴리의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있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도 천사들하고 연결됩니다. 네. 대선에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공생의 기간, 승천하실 때,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천사들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천사들에게 보이신 예수님 맞죠?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다섯 번째 항목이 뭐냐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음. 여러분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네. 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구원입니다 아. 전도와 선교가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네. 네, 자동차가 달려야 돼요 악세사리 잘돼 있고 온갖 옵션이 잘 갖춰 있어도 달리지 못하는 자동차는 가치가 없어요. 예. 배는 물리를 떠야 돼요. 네. 진짜 호화롭게 꾸며놨는데, 좀 이따 가라앉아버려요. <laughs> 그럼 의미가 없어요. 네. 비행기는 날아야 돼요. 예. 마찬가지로 교회는 영혼을 살려야 돼요. 네. 그리고 영혼을 살리려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예. 예수님을 전파해야 돼요. 네. 다시 말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와 전도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조선이에요. 유람선은 자기들끼리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면은 돼요. 근데 구조선은요 자기들끼리 재밌고 신나고 행복하면 안 돼요. 누가 머리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살피러 달리면서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되고 살려내야 됩니다. 따라서 전도하지 않은 교회, 선교하지 않은 교회는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어, 사도인들 뭐보면요 초대교회는요. 이 부분에 굉장히 충실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시나. 안 좋은 일이 있는 거 알아요. 힘든 일이 있는 거 알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기다린 날이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거죠. 네. 자 예루살렘께 박해가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도망을 가요. 당장 잠잘 방이 없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연하지만 처지를 원망하고 형편 때문에 불안해하고 예수 외에 믿었을까 후회하면서 옛 삶을 그리워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네. 그들이 도망간 곳에서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당장 잠잘 곳이 없는데 바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요. 네.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오 교회거든요. 네. 이게 이제 복음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 의 원래 모습인 거죠. 예. 사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되찾아야 합니다. 네. 예수 자랑해야 합니다.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 첫째는 아, 네.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아, 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이 저의 존재 목적, 목적 여러분의 존재 목적, 교회 존재 목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상명령 잘 아시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 네. 이 말씀과 평행 구절이 마가복음 16장 1 5절에요 너희는 온천하의 달이며 네, 네. 너희들끼리 잊지 말고 우리끼리 재미있게 흥미있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러고만 잊지 말고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라는 거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어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오늘 보물에 전파되었다. 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네.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네. 범서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더 할게요. 이것도 중요한 요점인데, 성경에서 말씀과 예수님과 복음은 같은 의미로 왔다 갔다 쓰여요. 네. 그래서 바울사도 말씀을 전한다는 표현도 쓰고, 복음을 전한다는 표현도 쓰고, 또 바울은 예수 를 전하잖아요. 네. 이세 가지가 왔다 갔다 쓰여요. 그러니까, 왜 어디는 말씀을 전하고, 어디는 복음을 전하고, 어디는 예수를 전하느냐? 헷갈릴 필요 없어요. 네. 이거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아까 요한범 1장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네. 베드론서 1장 23자리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토도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라. 자 복음이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말씀이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복음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 이 개념들이 왜 왔다 갔다 쓰이느냐 이세 가지는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그 예수님이 전파된 바 되셨다 그다음에 나오는 항목이 뭐냐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네. 여러분.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죠. 네. 고행으로 받는 게 아니죠. 네. 종교 활동으로 받는 게 아니죠. 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 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인데 믿음이에요. 이거는요 성경 전반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누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냐면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3장 15절 모세가 광해에서 배음을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거의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아, 네. 요한 일서 5장 11절 11, 13,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리라 아들이 있는 자기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기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이금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서진도 똑같아요. 엘베서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일리라 로바서 10장 9절과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를,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네. 아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뒤에 공부할 텐데 디모데후서 3장1 5절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이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오직 믿음. 네. 오직 믿음. 네.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하나의 표현이 더 나와요.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성천하신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때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겁니다. 네. 자 정리해 볼게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끄집어내요. 교회,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이 교회와 예수님의 상관관계.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시다. 예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성취하셨다. 네. 이분은 비무일였다. 이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움직여질 때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칭찬하실 교회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런 교회를 세워갈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보금자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들이 온전해지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리라. 그리스의 몸이 교회거든요. 그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네.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